동양인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경기도의회는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2024년 역시 지나간 2023년보다 더 발전한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일진월보의 의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더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세심하고 체감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살피는 데 힘을 모읍시다. 경제 위기의 파고가 지난 한 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의 그늘은 쉽게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의 당면 과제는 2024년에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회복과 경기도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천사당만 도민들께서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민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여야와 경기도 교육청이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인 여러분, 해가 바뀌었어도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의지는 변함없이 더 굳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올 상반기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강력한 소통 창구가 될 서울사무소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치합니다. 나아가 의회의 싱크탱크가 될 의정연구센터와 더불어 의회 전문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의정연수 교육을 설립 검토에도 각각 착수합니다. 경기도의 서울사무소는 지방의 수권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자치분권 제도 정비에 의회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할 통로가 될 것이며, 의정연구센터는 의정발전을 위한 경기도 의회의 정책개발 기지로 삼아 의회의 정책 경쟁력, 전문성을 배가하는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연구교육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가치를 높일 장치로서 강화된 책임과 권한을 걸맞은 역대학 증대의 산실로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2024년 시작되는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는 지방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혁신의 초석이자 자치분권의 길을 넓히는 힘찬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 새 지평을 여는 과정에 경기도의 모두가 초당부 협치를 통해 한 길로 한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경기도의회는 연초 씁쓸한 성적표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입니다.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에 실망하셨을 도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존재 이유는 1,400만 도민입니다. 도민들의 신뢰가 없다면 경기도의회 존재 가치도 빛을 잃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습니다. 기운 뒤 땅이 더 붙는 것처럼 지금의 아픈 회초리는 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신뢰와 희망을 안겨드리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2024년 의회 구성원 모두가 심기 일전에 반드시 변화를 이뤄냅시다. 동료회원 여러분, 11대 경기도의회도 이제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11대의 출범 당시 여야 동수라는 초유의 구도를 통해 여야가 함께 반드시 소통하고 합심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총선을 앞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작은 변곡점도 생겼지만 경기도의 협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은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적어도 민생, 경제 문제의 큰 틀에서는 여야를 넘어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 흥정을 넘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의회, 도민 어려움에 공급 매출하는 의회가 되도록 2024년 새해도 협치의 꽃을 피워 성숙한 의회주의를 구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과 복잡한 대내 경제 속에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들께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더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기도의회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